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 이분이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또한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식단을 하셨고 또 어떤 운동을 했는지 저희가 직접 가서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 what's up, man? Yep.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어서. 알겠습니다. 아, 방이 야능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찬이고요. 나이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살이 안 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한 사례였기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검증을 좀 들어갈게요. 과거는 어땠는지. 네. 저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죠? 기억하지. 저 누굴까요? 괜찮아. 누가 봤잖아. 네, 어디서 봤을까요? 그 4년 전에 혹시 치어리딩 혹시 아시나요? 아, 치어리딩 완전 다 개박살했지, 내가. 예, 거기 제가 있었어요. 아, 맞아. 그때 기억난다. 아, 정말인가? 너 많이 컸네. 아, 근데 그때 이런 취향이 아니었어요. 자, 보자. 자, 오케이, 자. 자, 자. 아니, 계기가 어떻게 됐어, 정현 씨? 제가 그 스턴트 치어리딩이라는 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동아리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20살 때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코치님이 이제 헬스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헬스를 하면 이제 힘도 세지면서 그 어쨌든 스턴트 치어리딩이란 게 플라이어를 들고 막 이런 거잖아요. 헬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치어리딩보다 헬스 이 보디빌딩이 더 재밌네. 아, 재미에 빠졌다. 네, 이렇게 되면서 좀 그때부터 좀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럼 지금 현 체중이 어떻게 되죠? 지금 81이 왔다 갔다. 이야, 이거 보세요. 몇 등 했어요? 1등, 오픈 1등하고. 와, 진짜? 오버롤도 1등해서 바로 ICN 프로를 땄습니다. 프로 땄어요? ICN 프로? 예, 저기 보시면 프로 카드. 어, 뭐야? 야, 야, 저거 한 번에 나가서? 예. 무슨 재능충이네, 이 새끼? 어, 기분 별로 안 좋니? 야, 평범한 사람 뽑으라고 했잖아. 아, 네, 진짜 그냥 취미로 잠깐 나간 건데. 이게? 야, 어, 아니, 이건 챔피언이고. 예, 이건 NPC. 뒤에? 나오고, 예. 저 뒤가? 예. 한번 준비한 건데 그냥 바로 돼가지고. 네, 저 아무것도. 예. 운동 배워도 됩니까?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배워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조금 같이 하는 걸로. 어, 좋습니다. 자, 이제 일단. 오늘, 예. 야, 나 이거 내가 대전에 아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아, 정말요? 괴물찌라고 알아요? 이분 교육맨이. 야, 괴물찌랑 똑같이 생겼는데. 팔 너무 얇지 않습니까? 팔이 전완근이랑 이상한. 저는 진짜 멸치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예. 이제 전 이제 생각하니까 뭐 상완근이랑 전완근이랑 똑같네요. 이게 여성 워너비 팔이거든요. 먹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예. 아, 근데 사실 제가 먹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그냥 운동만 주고를 했어요. 저만의 신념이랄까요? 그냥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받쳐줘야 이게 몸이 뿔지 않나? 먹을 때 이제 무조건 단백질을 좀 추가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일반식에 플러스 이제 고기나 그냥 계란 같은 이런 단백질을 좀 추가하면서 밤에도 이제 야식을 먹지 않습니까? Yes. 이제 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스트푸드 잘 안 먹고 떡이랑 여기 보시면 두유랑 두유 플러스 보충제를 섞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단백질 위주로 갔네. 예. 패스트푸드 이러한 이제 좀 고칼로리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뽑아야 될 것은 운동 강도를 제일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예,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답일 수가 있어요. 저는 대충 이제 살찌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일단 무조건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전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접근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게 되게 신박하고 재밌네요. 병 오는 것 같아요. 아, 영양제는 좀 챙겨 먹는.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적으로 먹으면서 막 크게 막 도움됐다 이런 영양제는 있었어요? 크레아틴 정도. 아, 크레아틴 같은 게? 크레아틴 굉장히 중요하죠.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이즈 커질 때 되게 도움되고. 아, 이거 뭐 취미가 상남자시네. 예, 제가 라이언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라이언이 좀 귀엽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천천히 눈을 뜨게 되고. 자, 그러면 냉장고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건 이제 하이밥으로 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먹은 것 같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이밥 중에?
저는 이제 한번 먹으면 못 참는 고구마면. 아, 이거 좋아하더라. 예, 이거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난 별로요. 딸기를 이렇게 말아놨네요? 예, 딸기, 저 과일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이스 딸기로 먹으면 좀 여름철에 별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회 다이어트 식단 할 때 이제 생선을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신다? 예. 아, 생선 좋아요. 네. 제일 좋은 게 물론 연어가 제일 좋지만. 네. 저 조개 맛있겠다. 제일 중요했던 게 식단보다는 운동이었다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같이 헬스장을 가서 해답이 없었으면 답답해 하신 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 것들이 있는지 우리 ICN 프로 정현찬 선수님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최고입니다. 노잼. 푸시. 나이스. 굿. 지 운동 시퀀스를 보니까 왜 또 바벨로우라고 그래요? 뭐 어깨 한 번에 몰아서 등 어깨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네. 이제 등 어깨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냥 한 곳만 계속 하면 지치니까 그럼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운동단위가 너무 큰 분들 그냥 앞으로 싹 다 모아놨는데? 예, 맞습니다. 와. 제 힘을 좀 다 빼놓고 시작을 하려고. 그리고 고립을 해요? 예. 등이 좋은 이유가 있구나. 강도 굉장히 세네. 라스트 원. 컴온. 오케이. 이거 컴온. 이거만 꽉 잡아. Let's go. Good. 라스트. 굿. 아니, 같이. 푸쉬. 자, 이제 푸쉬. 푸쉬. Everything you got. 푸쉬. 여기서. I got it. 괜찮아, 나 가겠어. 절반 정도. 절반 왔다. 현찬씨, 와, 장난 아니에요. 괴물이야, 괴물. 근데 거의 40세트 했어요. 대충 일주일에 이렇게 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은 안 하고, 한 3,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회식도 간간히 해주고요. 부위를 두 가지를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하시는데,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하루에 한 부위씩만 했었는데 옛날에는 약간 오분할로 가슴, 어깨, 등, 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부위를 너무 오랫동안 휴식을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좀 두 부위를 하루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예 그렇게 운동법을 바꾸니까 정말 몸이 더 커지고 약간 제가 체감했습니다. 이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포징도 혼자 배우고 네. 운동 프로그램도 다 혼자 하고 다 식단 관리 혼자 해가지고 대회 나간 것도 되게 진짜 대단한 거지만 거기 첫 출전에 프로로 땄다는 게 정말 엄청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천 씨의 운동을 사랑하는 이 모습 자체로 저희는 보고 배워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현천 씨처럼 정말 이제 몸을 키우고 싶어 벌크업하고 싶고 몸이 좋아지고 싶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꾸준하게 그냥 열정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의 몸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약속드린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유 여러분 네.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로바. But we don't need to rush. There's something about you, something about you.